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션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분이면 만들어 먹는 오트밀크 만드는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이미 뭐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모르고 계신 분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트밀을 준비했는데요.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계량 컵을 준비했는데 이게 한 컵입니다. 이 한 컵을 꽉 채우면은 대략 100g 정도를 담을 수 있고 이 반 컵이면 한 50g이 되겠죠. 만약에 4명이 한 번에 먹으려면 한 컵을 하고 2명이 드실 때는 이렇게 반 컵, 그리고 혼자 먹는다면 3분의 1컵 정도 하면 돼요. 그러면 대략 중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컵은 100g, 반 컵은 50g, 3분의 1컵은 한 30g 되겠죠. 그래서 요거는 지금 30g을 달아 놓은 거예요. 요 한 컵이. 그리고 그냥 오트밀만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블루베리를 준비했는데 이게 요 정도만 돼도 50g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딸기도 좀 큰 거 하나가 50g 정도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준비했고, 준비할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귀리하고 뭐 뭘 넣고 싶으시면 넣으면 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소금을 좀 준비해 주시면 훨씬 맛이 감칠맛이 돌거든요. 그래서 소금도 조금 준비했고요. 그 외에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. 물의 양은 이 귀리 양의 10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0g이면 300ml를 넣는 거죠. 자, 여기에 30g을 넣고요. 물을 300ml를 넣을 겁니다. 물 300ml. 그러면 혼자 드시기에 딱 알맞는 양이 돼요.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넣고 소금 뭐 이 정도? 한 번 더? 이렇게 넣으시고, 그 다음에는 이렇게 블렌더에다가 놓고 뚜껑을 덮고요. 이렇게 해서 한 20초만 돌리면 끝났어요. 그러니까 뭐 시간 걸릴 게 하나도 없죠.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보죠. 어떻게 됐는지. 자, 색깔 한번 보세요. 색깔 너무 좋죠? 그리고 한 가지 더 만들죠 뭐. 자, 그럼 딸기 오트밀크를 만들어 볼 텐데요. 복습 한번 더 한다고 생각하고 귀리를 1인분 30g을 준비한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넣고,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? 물이 필요하죠. 물을 300ml 넣습니다. 이거 대중해 보시고 나중에 이게 나는 좀 싱거운 것 같아 그러면 물을 나중에 좀 덜 넣으셔도 되죠. 이렇게 넣고, 그 다음에 소금 넣고 딸기를 넣는데, 뭐 딸기는 사실 그냥 넣어도 되는데요, 보통은 이렇게 잘라서 넣어야 블렌더에서 쉽게 되니까 이렇게 넣고요. 다 됐죠. 이제 뚜껑 닫고 20초 동안만 돌려주면 됩니다. 양이 많으면 뭐 40초까지 하는데요.
이것도 색깔이 참 곱죠. 이거는 그렇게 일손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얼마든지 1분 이내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이건 뭐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건강한 우유가 되겠어요. 그래서 맛을 한번 보면요.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딸기 넣은 건데, 블루베리 한번 맛을 볼까요?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. 좀 싱거워진 것 같아요. 수분이 많은 과일이 들어가서, 그래서, 물을 훨씬 덜 넣든지, 그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, 뭐, 블루베리나 딸기나, 우리 몸에 좋은 과일이니까 우리가 조금 첨가해서 먹는 거 괜찮죠.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는 오트만 가지고 오트 밀크를 만들다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딸기하고 블루베리를 넣어봤는데 이렇게 딸기나 블루베리 같이 수분이 많은 과일을 넣을 때는 물을 또 줄여야 한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 덕택에 또 배웠네요. 여러분께서 좀 잘 활용하셔서 평상시에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